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703번째 시간 2020년 9월 21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장준수 선생님의 전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제56기입니다. 2020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6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역 인근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셨고 또 용초사를 거쳐간 선생님들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또 한국 초음파학회에서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해 드릴 증거는 이허정근 원장님이 진행하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29기입니다. 10월 21일, 23일, 25일 3일간 5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실습 2주 심장 초음파 교육을 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증정합니다. 010-4532-2089 053-743-2089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이쪽이 정문 쪽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뒤로 돌아가 후문으로 가시가 후문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정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자, 장준서 선생입니다. 54세 여자, 금진초보에서 랩터키드니에 아드레날 글랜드에 있는 것처럼 본 4cm 크기의 메스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으셨네요. 요거인데, 자, 사진을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 자, 요거, 요건. 요거는 랩트 키드니 어퍼 쪽에 시스터 같고 요쪽은 아마도 아드레날 글랜드 같습니다. 랩트 키드니 시스터고 요쪽에 보이는 것은 아마 아드레날 글랜드로 생각이 됩니다. 저 판도 소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랩트 키드니 어퍼 쪽에 리날 시스터고 그쪽에 좌측 부신 결절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소프트 티슈 메스에서 마치 메스처럼 보면은 슈도 메스일 수도 있습니다. CT 검사로 확인을 바랍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스캔법을 자세하게 해설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 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상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 신장하고 비장 쪽에 들어있는 다시 원위치로 오고 쭉 위로가 어퍼 쪽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드니만 스프린을 볼 때는 프로브의 각도를 바꿔야죠. 스프린이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위치해 가지고 스프린의 하일룸이 나오도록, 그렇죠. 하일룸이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화면이 좋아졌죠. 이렇게 하일룸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매주먼트를 하게 되죠. 여기서 로우에서 어퍼에서 로우까지 12cm 이상 또는 하일룸에서 여기 세팅해 가지고 로우폴 하고 다시 하일룸에서 세트해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해가 요 길이를 곱해가 20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가리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린을 볼 때는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도 관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스캔법 USB입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이 요청해서 제가 제작한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로 중요 질환 초음파 해설을 했는 강의 USB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1강부터 16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 파트 한번 선생님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PPT가 이렇게 나옵니다. PPT 이렇게 해설이 나오고 요 해설에는 강의입니다. 아트팩트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석이 도플라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파우더 도플라, 요거는 칼라 도플라. 칼라 도플라 하니까 요렇게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섞여가 보이는 거죠. 요렇게 이제 칼라 도플라에서 결석에서 색깔이 이렇게 섞여가 나오는 현상을 트윙클링 아트팩트.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스캔법하고 질환별 초음파 USB 모두 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프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